잡아드릴까요? 제가 가서 잡아오겠습니다. 행복해집니다. 코코벤 스마일 텔레콤.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벤 스마일 텔레콤. 코큐텔랑센터 1분 거리 코코벤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벤 스마일 텔레콤. 캐나다를 방문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미국 방문과 유엔 총회 연설에 앞서 캐나다를 방문해 스티븐 하퍼 수상을 만나 양국 간 현안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방문길에 나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미국 일정 전에 캐나다 오타와를 방문해 스티븐 하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날 양국 정상은 캐나다 천연가스의 일본 수출을 포함 양국 간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24일 기자들을 만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자위대 활동 범위에 지리적 한계를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극우적인 정책 성향을 다시 한번 천명했습니다. 사실상 집단적 자위적 행사를 명분으로 자위대가 지구 전역에서 작전을 벌일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이었습니다. 아베 총리는 다양한 장소에서 테러가 발생하고 있어 예전처럼 지리적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세계 평화와 안정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본 국민 생명과 재산, 국익과 밀접한 문제인지의 관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허용될 경우 자위대 활동 범위가 지리적으로 제한되는 게 아니라 국익 관점에서 판단될 것이라는 의미로 일본의 국익을 위해서는 자위대의 해외 파병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실상 전 세계를 상대로 작전을 벌일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2차 세계대전 이전의 사고방식으로 돌아갔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제 일본은 다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해외의 전투부대를 파병하겠다는 것을 천명한 것입니다. 결국 블랙베리사가 매각되었습니다. 누적된 적자와 신제품 개발 실패, 시장 축소 등으로 경영난에 빠졌던 캐나다 IT 산업의 자존심, 블랙베리의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다행히 외국계 회사가 아닌 캐나다 회사가 인수함으로써 캐나다 토종기업으로서의 위치는 지키게 되었지만 매각 후의 전망도 그다지 밝지는 않아 과연 캐나다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경영난에 빠진 캐나다 스마트폰 업체 블랙베리가 대주주 가운데 하나인 캐나다 보험사 페어팩스 파이낸셜 홀딩스의 회사를 47억 달러에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23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블랙베리와 페어팩스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사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블랙베리 지분 10%를 가지고 있는 페어팩스는 나머지 지분을 주당 9달러에 전액 현금으로 인수하기로 했으며 이는 지난 주말 종가에 3%의 웃돈이 붙은 것입니다. 거래가 완료되면 블랙베리사는 주식 거래가 중단되는 비공개 회사로 전환됩니다. 페어팩스는 컨소시엄을 통해 블랙베리를 인수할 계획인데 컨소시엄에 누가 참여하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식통들은 캐나다 연금계획투자위원회와 온타리오 교사연기금이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상 블랙베리를 지키기 위한 캐나다 기금들의 개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추론은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매각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완벽한 인수까지는 아직 과정과 절차가 있습니다. 페어팩스는 오늘 11월 4일까지 실사작업을 벌이기로 했고 블랙베리는 이 기간 동안 다른 인수 의향 기업과 접촉할 수 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발표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현재 블랙베리 인수를 염두에 두고 있는 상대가 여럿 있다고 합니다. 바바라 스타이미스트 블랙베리 이사회 의장은 이날 낸 성명에서 특별위원회는 주주를 포함한 회사 구성원의 최적의 결과를 추구할 것이라며 페어팩스의 실사 기간은 더 좋은 매입 대상을 찾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이번 매각 결정이 자연스럽지 않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금난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캐나다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 기금들이 움직이고 있으나 블랙베리 주주들은 결코 원하지 않는 매각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페어팩스와의 사전 계약 소식에 투자자들은 한시름 놓은 분위기입니다.
이 회사 주가는 지난 주말 2분기 적자액이 1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과 인력 40% 감원 계획 탓에 17% 폭락했지만 이날은 1.2% 반등했습니다. 앞서 블랙베리는 지난 20일 전체 직원의 40%에 해당하는 4,500명을 감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감원은 실적 악화에 따른 것으로 기대를 걸었던 새 스마트폰 G10의 판매 부진으로 블랙베리사는 지난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한 16억 달러로 시장 전망치 30억 6천만 달러를 크게 밑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 블랙베리사의 최종 적자는 9억 5천만 달러에서 9억 9,500만 달러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교직원들의 임금을 3.5% 인상하는 것에 합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BC주 교육부와 공립학교 교사들 간의 새로운 밀고 당기기 씨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교육부 측은 이번에 체결한 계약 기간이 2년이지만 미계약 상태에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기로 함에 따라 내년 6월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재계약 시 10년 계약 조항을 반드시 넣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교사들은 10년 장기 계약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교육부와 BC주 교사협회 사이에는 법정 다툼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 2002년 박탈당한 단체 협약권과 특수한 환경에 있는 학생들의 교육, 그리고 교실의 학생 수 등을 결정지을 수 있는 권리를 되찾기 위해 시작된 재판입니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교육부가 추진하는 10년 계약안이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교직원들의 단체 협약권이 부활한다면 주 협상에서 교직원 파업 등의 물리적 변수가 교육부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교직원들의 단체 협약권이 부활한다면 추후 협상에서 교직원 파업 등의 물리적 변수가 교육부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교직원 단체가 패소한다면 지난해와 같이 파업조차도 법원의 파업 중지 결정으로 무력화되는 상황이어서 협상력을 전혀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부의 조치에 저항할 힘이 없게 됩니다. 교육부 피터 패스벤더 장관은 CUPE와 재협상 테이블에서 10년 장기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교직원들의 임금을 3.5% 인상한 CUPE와의 최근 계약은 내년 6월 만료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법원의 판결이 난 후 새로운 협상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비용이 없어 근심이 깊은 BC주 정치계가 일부 도로 및 다리의 유료화를 두고 고심 중이라고 합니다. 밴쿠버시는 유료화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을 얻기 위해 외국 전문가들을 초청한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무엇을 하든 시민들의 주머니만 쳐다보는 형국입니다.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인터내셔널 브릿지 터널 앤 턴파이크 어소시에이션의 CEO 패트릭 존스 씨는 교통시설을 늘리는 데 필요한 비용은 교통 관련 요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대안이라는 입장입니다. 존스 씨는 밴쿠버 주민들은 미국의 워싱턴시,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의 타 도시들과 비교해 매우 적은 도로 요금을 지불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전문가들은 타 도시에 비해 높은 세금을 부담하는 밴쿠버 시민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발언으로 유료화를 정당화하기 위한 정부 당국의 입장만을 옹호하는 짜고 치는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도로 요금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세금의 요율과 산업의 수준, 경제력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정부 당국은 시민들의 호주머니만 쳐다보지 말고 지역 산업을 육성해서 세수를 늘리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7월 BC주의 소매업 수익이 52억 달러를 기록, 지난해 7월과 비교해 2.1% 상승을 기록했다고 캐나다 통계청이 발표했습니다. 캐나다 전체 소매 수익도 높아졌는데요. 여름 휴가철 성수기 탓인가요? 휴가철이 시작되던 7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던 BC주는 약간씩 나아지는 실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인 커뮤니티의 체감 경기는 아직 나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BC주의 소매업 수익률은 올해 들어 무려 5개월 동안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올 6월에는 지난해 6월과 비교해 2.7%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7월에도 그 상승세가 유지되어 여름이 밴쿠버 산업계의 성수기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한편 캐나다 전역에서는 총 403억 달러의 소매업 수익이 발생해 지난해 7월과 비교해 3%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캐나다 서부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지역은 엘버타주로 무려 6.4%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TD은행의 경제 전문가 소냐 굴라티 씨는 6월과 비교해 수입 상승률이 하락한 만큼 지금의 소매업계 호황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다지 긍정적인 전망은 아닙니다. 캐나다 내 주택 및 경제 성장에 대한 올해 하반기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은 가운데 9월에 발표된 지난 7월, 8월의 여름철 휴가 성수기의 반짝 성장률이 왠지 씁쓸하게 느껴집니다. 휴가 시즌을 맞이해 장거리 여행 및 잦은 외출이 잦았던 여름에 비해 가을은 전통적으로 시민들의 차량 도로 주행 시간이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차량 사용이 많은 여름에는 차량용 가스값이 오르는 게 일반적이었는데요. 비시주의 높은 가스값이 신선한 가을에는 약간 하락할 예정입니다. 가스버디.com의 제이슨 토우스 씨는 앞으로 리터당 10센트에서 15센트 정도의 하락을 기대해도 좋다고 전했습니다. 토우스 씨는 여름 휴가철이 끝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시기이고 날씨가 추워져 외출이 줄고 있음을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가스값의 하락은 캐나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토우스 씨는 미국의 경우 리터당 20센트에서 30센트가량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캐나다, 특히 BC주의 가스 가격은 예전과 같은 가격은 아닙니다. 많은 시민들과 한국 교민들은 여전히 높은 가스 가격에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유국 캐나다에 살고 있는 것이 전혀 의미 없는 BC주의 높은 가스 가격이 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을 가스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전국 당국자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캐나다 공공보건부가 현재 BC주에서 생산된 치즈를 먹고 발병한 이콜리 환자 21명을 치료 조사 중입니다. 환자들은 BC주와 엘버타주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마니토바와 사스카치완 그리고 퀘벡에서도 각각 한 명의 환자들이 발생했습니다. 치즈를 먹고 발병한 이콜리 환자는 모두 7월 중순에서 9월 초순 사이에 발병했습니다. 현재까지 BC주 출신의 노년 여성 한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콜리에 걸린 원인은 BC주의 고트고우다 치즈팜에서 생산된 치즈로 지목되었습니다. 치즈 농장의 대표 중 한 사람인 셀모남 씨는 눈물과 함께 사과하며 현재 이콜리를 발병시킨 원인을 회사 내부에서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캐나다 식품감식청은 지난주 온라인에서 판매된 14가지의 치즈 제품을 모두 리콜 조치시켰습니다. 리콜된 제품 중에는 문제의 농장에서 생산된 것도 포함되어 있으며 5월 27일과 9월 14일 사이에 판매된 제품들입니다. 캐나다 법에 의하면 미성년 범죄와 성인 범죄는 양형 기준이 다르고 교도소의 형식도 다르게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살 때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병사를 살해한 혐의로 관타나모에 수용 중이던 캐나다 출신의 오마르 카드르의 항소 재판에서 캐나다 법정은 이를 다시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담당 판사가 오마르 카드르는 현재 27살의 성인이지만 범죄 발생 시점에 15살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현재 성인으로 복역 중인지 미성년자로 형기를 치르고 있는지가 재판의 형량과 관타나모에서의 이감 여부를 결정할 관건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23일 열린 공판에서 존 루크 판사는 현재 27세의 카드르가 15살 때 교전 중 수류탄으로 미국 특수부대원을 살해해 수감 중이었지만 미군이 그를 25세에 캐나다에 인도할 때 미성년 범죄인지 성인 범죄인지의 문제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으며 당시 캐나다 법정도 이를 구분하지 않았다고 짚었습니다. 토론토 출생의 카드르는 2002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체포되어 관타나보 수용소에서 10년을 복역했으며 2010년 유죄를 인정 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현재 에드먼턴 교도소에 수감돼 있지만 그의 변호사는 애초에 그가 소년범이었으므로 지방교도소로 이감시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군 살해와 다른 4건의 범죄에 8년형이란 소년범 기준 양형이라는 주장입니다. 어쨌든 그는 살인을 비롯한 중재범이므로 우리가 그의 처벌을 경감시켜주는 듯이 보이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소년범이냐 성인범이냐를 두고 열띤 법적 공방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 캐나다 한국대사관이 오는 26일에 한케 수교 50주년 기념 엠바시 스피커 시리즈를 대사관 1층에서 개최합니다. 7번째 열리는 이번 강연회 연사는 한국계 캐나다 미술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오타와 대학 회화과 교수로 재직 중인 진희우 교수는 한국에서의 캐나다 해를 기념하는 한케 50주년 미술전인 컬러스 오브 캐나다에 캐나다를 대표하는 미술작가로 초청된 바 있습니다. 진희우 교수는 한국에서 출생 후 캐나다로 이민 와 콘코르디아 대학에
콩코르디아 대학에서 순수 미술을 그리고 욕 대학에서 회화로 석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 후 캐나다 오타와 이탈리아 베니스를 중심으로 활동 중이며 뉴욕, 브루클린, 런던, 베니스, 서울, 교토 등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개인전 및 특별전을 개최했습니다. 오타와 예술진흥위원회 중견 예술가상과 온타리오 아트재단 노라 치루스 페인트 어워드를 받았습니다. 풀스 프라이즈 뉴욕 최종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번 강연 제목은 Austria of Global Nomad입니다. 진희위 교수는 지난 10년여간 세계를 유량하며 경험한 다양한 창작 환경과 이를 통해 이룩한 그녀만의 독특한 작품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엠바시 스피커스 시리즈에 참석한 청중들에게 소개할 예정입니다. 한국 국적자로서 병역을 마치지 않은 병역 의무자의 해외 체제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병무청은 병역 의무자 편의를 도모하고자 2007년 1월 1일부터 24세 이하 병역 의무자에 대한 국외 여행 허가지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4세 이전에 출국한 병역 의무자 중 25세 이후에도 계속 해외에 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14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외 여행 허가 대상 병역 의무자는 금년 24세가 되는 병역 의무자들이 대상입니다. 병무청장의 허가 없이 국외에 체제할 경우 국외 여행 허가 의무 위반자로 고발될 뿐만 아니라 국외 여행 허가 제한 등 여러 가지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관련 서류는 병무청 홈페이지 혹은 거주지 관할 제외공간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으며 부모와 함께 국외 거주하는 대상자들은 반드시 제외공관장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저 잡아드릴까요? 제가 가서 잡아오겠습니다. 행복해집니다. 코코뱅 스마일 텔레폰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뱅 스마일 텔레콤 코키텔랑센터 1분 거리 코코뱅 스마일 텔레콤 한인별 공식 대리점 코코뱅 스마일 텔레콤